두 번째,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뭐를 당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 말을 다른 번역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셨다. 그분이 대신 carried our sorrows, 우리의 슬픔을 다 운반해 갔다 이거. 주님께로 다 운반해 줬다 이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데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뭐 해주셨다? 담당해 주셨다. 그 말. 나는 적어도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과 슬픔이 없겠어요? 있어, 우리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이 고통과 슬픔 같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신 뭐 해주셔서? 지어주셔서. 저는, 한 텀을 내가 이렇게 끊어갖고 얘기해 볼게요.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겠어, 없겠어? 왜 없겠어? 수두룩이야.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요, 이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나는 원래 하려고 안 했어. 근데 집사람이 자꾸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차피 할 거 그냥 하자 해서 했어요.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서 3년 만에 제대하고 와가지고 2학기 복학은 그 사이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학생 신랑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사상이 무슨 사상이 있냐면 돈을 많이 벌어오건 조금 벌어오건 자기는 불평을 안 하겠대. 그 대신 자기를 일시킬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를 하다가 시집을 오더니 놀고 집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전도사 하면 좋겠더만. 어려울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그리고는 맨날 나가기만 하면 빨리 들어오라 그러기만 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게 생겼냐 지금? 5일은 학교 다니고 이틀은 전도사로 봉사하니까 주말에만 봉사하는 전도사예요. 그걸 실습전도사라고 그래. 자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졸업하고 전사를 했으니까 풀타임 전도사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례비를 몇십만 원을 받았어. 나는 그때 6만 원을 받았어. 사례비를 6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눈만 갖고 살아도 좋겠어. 6천 원 11조 떼고 천 원씩 주일연금 내면 만 원 헌금하고 3만 원 반값 주고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연명을 한 거요. 연명이라고 알아? 이을연 목숨명. 목숨을 이어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세상에 김치 담을 돈이 없어서 배추 살 돈도 없고 양념 살 돈도 없고 김치 담을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여자들이 왜 겨울이 지나면 봄 되면은 김장김치가 이제 곰팡 슬고 군둥내 나니까 못 먹고 버리지요. 그거를 버린 그거를 봐뒀다가 창피하니까 밤에 가서 주워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양념을 버무려서 나를 쳤다는 거야. 내 세상에 버린 김치 주워 먹고 살았다니까 내가. 그때 두 가지가 내가 지나고 보니까 괜찮게 살았다는 게 첫째는 우리 집은 잘 살았어요. 우리 집은 방앗간을 해서 김장을 수백 포기를 해. 우리 집은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생은 신세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 내 인생 자체가 그 신세잖아. 부모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도 신세야. 내 사고방식은 그래. 결혼이라는 게 뭐냐? 독립이거든. 독립. 독립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이야. 그러니까 나는 결혼한 다음에도 집에 와서 돈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사람 같지가 아니여. 인간 같으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독립이 안 된 거야. 독립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 새신랑들이나 새각시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 의존도가 너무 강하고 나 지금 걱정돼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그것이 꼭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난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웠다가 나중에 여러분 나라에서 받는 몇 푼 안 되는 연금조차도 자식을 또 대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죠? 너무 허해 애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업터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난리고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난리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가야 돼. 근데 가려고도 안 해. 그러면 지가 벌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캥거루 캥거루. 부모의 이 뱃속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정신이 참 회해. 그럼 왜 나는 정신이 그렇게 정신이 그게 은혜 받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정신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정신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은혜야. 여러분 우리 또래에 김치 주워 먹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6.25 때는 있어. 6.25 때. 그러나 우리 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참 전혀 예, 저는 지금도요 제 스케줄을 보면 살인적 스케줄이라고 그래.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전혀 힘든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자 지금 배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많이 밝혀지겠지만 자 가라앉았어요. 자, 그 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걸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46명의 그 군인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때만 해도 6남매였어 자식들이. 우리 때만 해도 형제가 보통 여섯이에요, 여섯. 그러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솔직히 살다가 그냥 하나 둘 죽어도요 엄마들이요 몇 번 울다가 내가 그냥 산 놈 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겨냈어. 우리 엄마들은 솔직히 우리 엄마들 지금 70대 80대 계신 부모님들이요 자식 하나도 안 잃은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때 6.25 뭐 이후에 피난 가고 어때 양 뭐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냥 뭐 죽고 그냥 그래도 그냥 며칠 울다가 정신 차리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해야 하나나 둘이요 애기. 거기다 대고 군대 갔다는 얘기는 20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20살 넘었어. 저거 잘못돼 버리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다시 낳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제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나는 당사자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잘 들으라. 지금 니들 죽으면 큰일 난다. 응? 알았냐? 절대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왜? 니들 죽는 건 그냥 죽었다 치더라도 니들 죽으면 너 부모 어떻게 살겠냐 생각을 해봐라. 응? 그러니까 절대 건강 조심하고 응? 차 조심하고 알았지? 응. 내가 이것이 우리들 언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살림을 하든 군대를 가든 뭘 하든 뭐부터 해놓고 살아야 된다. 구원은 받아놓고. 왜냐하면 육신이야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끝나지만 내 육신은 끝나더라도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 그 말이요. 아멘. 아멘. 그 본인들에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본인 얘기고 본인. 자 그러면 이 본인을 보는 가족들. 이 가족들. 자 이 아들이 죽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저거 진짜. 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고통은 똑같은 고통인데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통은 그 고통을 지금 내 안에서 누가 지어줘? 예수님.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인데 불신자 같은 고통은 아니다 그 말이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거지.
근데 이게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그죠?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세상에 둘이나 죽여버렸어. 둘이나. 그러니 그 아들을 둘이나 죽인 놈,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그냥 그런 놈은 찢어 죽여야지, 그냥. 오징어 찢듯이. 그지?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둘이나 찢어 죽여야 돼.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양자를 삼아버렸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 안에 누가 역사해 주시야? 하나님이.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 더 물들지 않고 깨끗할 때 하늘나라에 불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슬픔을 짊어져 주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 무슨 고백? 아우, 집이를 보면 말이요,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요. 왜 없어? 나도 있어. 근데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다 뭐 해주셔서? 지어주셨다. 그게 믿음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요. 하나님만이. 누구만이? 그러니까 참 내가 나는 고생도 해봤고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슬픔도 당해봤. 나도 내 동생이 내가 막 업어서 다니면서 죽는 걸 봤어요. 내 동생이. 그놈은 키도 나보다 더 크고 개가 지금 살아있으면요 아마 뭔 명물이 됐을 겁니다. 아마 아주 이름이 별명이 와가리예요. 와가리 아주. 예, 아주 뭐 대단해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병이 걸려가지고 그놈을 내가 그냥 업고 그냥 의원한테 쫓아다니고 어찌고 했는데 결국 중학교 때 이놈이 일찍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딱 죽었는데 그 얼마나 슬플 일이요. 그죠? 그 얼마나. 근데요, 내 마음속에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걔 이름이 경선이었어. 경선아, 경선아, 너 간대 나도 갈란다. 똑같은 죽음의 슬픔 앞에도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지어준 사람과 자기가 다 지고 가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니 우리 예수님 위해서 박수 좀 쳐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봅니까? 네, 좀 어리해 보입니까? 안 그렇지? 그런데 참 똑똑하지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말 들어. 저도요, 내가 계산을 내가 그냥 뭐 무조건 주님이 불러서만 내가 그렇게 나는 내 설교가 사람들이 비교적 쉽다고 그래. 왜 쉬운 줄 아세요? 쉬워서도 쉬웠지만 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니까 쉬운 거예요. 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나도 안 해버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쉬운 거야. 저도요, 내가 그냥 주님이 불러서 목사한 게 하기에는 나도 다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꼬드키는 그 꼬드킴이 맞아.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한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다 이해를 시켜서 목사를 만든 거야. 그냥 무조건 너는 목사들 이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다 이해가 되게끔.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지금 한 90여 회를 넘게 졸업을 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 내가 솔직히 사업을 했으면 텔레비전에 나왔겠어.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나왔겠어. 어? 네, 물론 뭐 텔레비 나오면 별거냐? 그럼 안 나오면 별거냐? 두 번 물어보고 얘기야. 두 번째.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지금 정년이요, 정년. 벌써 정년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친구가 직장 생활, 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벌써 이제 다 끝날 때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무슨 어디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직장에 다 있다면 지금쯤 이제 뭐 해야 돼? 내 애기 봐야 돼. 애기 봐야 돼. 퇴직하고. 근데 나는요, 퇴직이 뭐요? 갈수록 더 바빠. 그러면 지금 무슨 삼성 다니는 무슨 뭐 간부가 나보다 잘 먹냐? 저 지금 빨간 게 먹고 왔어. 빨간 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홍게, 홍게. 대게가 아니요, 대게가. 대게는 대게고 홍게라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홍게 사주겠어? 목사님이고 강사님이니까 그러지.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주님만 위해서 산다고 했더니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가질 수 이봐, 저 지는 둘이 아니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둘이 아니야. 지금 우리 동네에서 두리안 먹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나밖에 없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뭐 왈칵. 나는요, 참, 이게 앉아서 적어봐. 새록새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잖아요? 애들 얼굴 보면요, 다 사겄어. 술, 담배로. 벌써 새카머니. 아이고, 장 목사. 반가워. 내가 말이오. 텔레비서 자주 봐. 아니, 뭔 목소리가 나보다 더 굵어. 그래서, 아니, 자네 부흥 강사인가? 아니오. 어제 목소리가 왜 그런가? 몰라. 이 술, 담배, 이 기관지가 다 식도가 상해가지고. 만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술을 안 먹었을 사람 같아, 내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술의 달콤한 유혹을 무슨 술을 이겼어? 그 담배의 그 이 매력을 무슨 술을 이겼어? 내 안에 주님이 탁 들어오시니까 세상 것들이 시시해져서 내가 이겼지.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셨으면 그걸 무슨 수로 이겨? 그러면 내가 지금 한 40여 년 담배와 술을 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도 현역 조기 축구 선수요. 어? 지금도 운동장에 나가면 지난 주일날도 두 골인가 또 넣었어. 노원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친선경기였는데 그날도 내 다섯 골인가 넣었어 내가. 에? 나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링을 못 넣는 거 보면 나는 이해가 돼 내가. 아니 그 쉬운 걸 왜 못 넣는지 난 에? 지금도 아니 그러면 내가 축구를 잘하냐? 아니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나이에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흔치 않아요. 나가 뛰면 다 죽는다고 그래야. 죽기는 뭘 죽어. 지금도요, 미친 개 뛰듯이 뛰어다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포지션도 없어. 우리는 그냥 막 다 뛰어다니는 그냥. 볼만 있으면 그냥 골대 앞에 갔다가, 이쪽 골대 앞에 갔다가 막. 왜 그러냐? 내가 거기 운동으로 나갔지. 내가 운동으로 나갔지. 구경 나간 게 아니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걸어다니는 애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너 지금 뭐하고 다니냐 여기 나와서. 걸어다니려면 나가라. 뛰어. 운동되잖아. 지금 뭐하러 왔어요? 운동. 무슨 우리가 뭐 축구 선수 할 거예요 뭐요. 어? 그냥 뛰는 거예요. 혼자. 그냥 혼자 수비했다가 또 나가서 공격했다가 또 수비했다가. 그러니까 땀을 쭉 빼고 나면 이게요 얼마나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루에 많이 할 때는 7번까지 했어.
그러니까 지비는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랬네. 그러니까 하루에 설교를 7번 한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분들 보면 아주 대책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 보고도 안 놀랜다고. 귀신이 하도 바글바글하길래 부적을 사다가 그냥 붙여놨더니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한 놈이 안 도망가고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녹을. 그래갖고 그냥 늦게 왔어. 그러니까 대장이, 야, 너는 너 왜 이제 와? 그거 안 무섭냐? 뭐가요? 그 부적,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처럼 설교를 하루에 7번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슬픔은 있고, 예수 믿어도 고통은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픔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안 믿는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쉽게 느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니, 이런 좋은 길을 내가 지금 소개해주고 가르쳐주면, 내가 믿은 것처럼 믿으면 좋으련만, 왜 안 믿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돼, 그것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진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질고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 나듯,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듯,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도 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누구 생각이 옳고? 믿는 사람 생각이 옳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보다는 잘 믿는 생각이 옳고. 인간 생각보다는 하나님. 그렇지. 그러니까 최고로 훌륭한 게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그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더라. 믿음이 없을수록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뭐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아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안 믿어지냐? 나는 알아. 그 믿음의 선물이 아직 너에게 안 와서 그래. 그 믿음의 선물이 나에게는 왔고. 여러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 것은 믿을 수 있어, 내가. 근데 믿어지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니까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은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은 그러지만 그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주 예수가 믿어져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 그 선물이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무속인 중에 또 가까이 이렇게 가끔 통화하면서 지내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계속 지금 그 자매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를 해. 참 이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너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거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십만 명이 있다니까 네가 다 그들을 구원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조금 막 욕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구원받아보면 너처럼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겠냐. 그랬더니 전화가 지난번에 목사님 기도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날 보고 왜? 그랬더니 제가 아직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 그게 아직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믿음의 선물이 안 온 거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서부터 왔어. 크니 얼마나 감사해. 그걸 감사한 사람은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래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세 번째,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뭐요? 우리의 에? 허물을 인함이라. 허물. 허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릇된 실수나 과오를 의미하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결론은 인간은 허물로 이루어졌다. 시작. 인간은 허물로 이루어졌다. 그래, 사람은 허물로 이루어졌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아휴, 걸음마다 걸음마다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 전에도요, 우리 그 전사님들 뭐 부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휴대폰이 오래돼가지고 그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좀 시켜 먹으려니까 그 좀 좋은 거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컴퓨터 같은 휴대폰이 있어 지금은 아주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 개를 사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 있길래 이것 좀 줘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꺼내서 이것은 설명이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팔을 거 아니요. 그냥 보세요. 아니 이렇게 올려놔봐. 내가 봐야지 살 거 아니요. 이거 같은 거요? 예, 똑같아요. 아니 그도 뭐 기종이 뭐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니 이렇게 꺼내서 좀 설명을 해줘봐야 내가 살 거 아니요. 어? 그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꺼내서, 이제 뭐, 이제 요금표가 뭐 얼마를 쓰면은 뭐 2년을 쓰면 뭐 그런 거 있죠. 갖고 이렇게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에이씨 하더니 팍 던지고 가는 거요. 아유, 그러거더나 저러거더나 그게 세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린 또 안 그래. 난 왜 그러나 몰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랬더니 2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여기 점장님 누구요? 여기 점장님 누구요? 그랬더니 막, 어머야!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이 이거 뭐고 이리 좀 와봐. 아니, 내가 설령 물건을 안 사려고 해도 어떻게든지 설명을 잘 해서 사가게 해야지. 이거 지금 내가 세 개나 사러 왔는데 물건을 내놓지도 않고 윈도우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보고 살라면 이 세상에 물건을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아이고 목사님 요새 애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기에는
난요, 나도 우리나라지만요, 일본은요, 10개, 20개를 다 열어보고 뜯어보고 하고 그냥 가도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친절이 미국이요? 미국 그 등치 크고 무뚝뚝한 사람 같아도요, 물건 사다가 한 달 동안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가서 바꿔줘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믿고 그러는 거요? 어? 도대체 뭐 나라가 뭘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난 걱정돼서 그래. 나도 우리나라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나라 걱정해. 10년 전만 해도요,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전자제품 사러 딱 코너에 가면은 삼성은요, 뭐요, 먼지 나는 데서 나왔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 거는 표어가 뭔지 아세요? 바꿔라. 바꿔라!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바꿔라! 제품도 바꾸고 의식구조도 바꾸고 다 바꿔서 10년이 지난 지금 외국에 가서 전자제품 사러 딱 들어가면 맨 앞에 삼성 텔레비전 파부 해가지고 딱 있어요. 뭐 소니고 뭐 내셔널이고 히다치고 다 저 뒤로 밀리고. 그런데도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또 복직하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삼성도 장담 못한다. 언제 추락할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아는 사람은 막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지금 하는데 이게 나라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광고는 막 그렇게 뭐 하이마트로 가요 해놓고 가보면 그러면 그게 되겠냐 이거. 응? 가요 해서 갔더니 그러면 되겠냐 이거. 이게 지금 에이 그래 놓고 세 개 살려다가 두 개만 샀어 그냥.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또 믿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내가 그냥 유순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린 또 그게 안 그래. 지난번에도요 축구를 하다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우리 이제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근데 젊은 전도사가 뭐 이 좀 하다가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 그럼 막 그 주아버지 같은 사람을 막 쥐잡들이 잡들이는 거야. 그 내가 그러지 마소 이래야 돼. 가서 이놈의 새끼 너는 네 애비도 없냐 이놈의 새끼. 아유 그리고 났더니 또 괜히 그냥 찜찜해. 아휴 참아야 되는데 나는 몇 살이나 먹어야 잘 참을까. 근데 또 이거 참으면 그러면 나라는 이거 누가 고쳐가고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그냥 애들이 아 조금만 해. 누가 뭐라고 질 못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어른으면요 이렇게 안 들키게. 요새는요 그래서 그것도 허물이잖아. 그래서 고민하고 아휴 참을 걸 괜히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하다가 보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도 그렇더만 그래요. 다윗이 허물 때문에 고민했다면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지 않겠냐 이거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너는 너 얘기할 것도 없겠지? 결국 우리는 온통 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허물 속에서. 그러니까 그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세상에 주님이 우리 찔림으로 우리의 뭐를? 허물을 다 뭐 해주셨다? 사해주셨다.
그 허물의 사함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야.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과 어떤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예를 들으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내 저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확 가서 받아 죽여버리면 뭐요?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 근데 하다가 받아버리면 그건 과실치사입니다. 그게 허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뭐 하다가 운전하다가 졸면서 운전하다가 그게 허물이야. 아까 건 뭐고? 살인이고. 아까 건 살인죄고 두 번째는 허물죄라. 과실치사. 그런 실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냐고. 그 실수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이 사람 안 믿어. 똑같이 실수를 했어. 근데 이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걸 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회개할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허물을 그냥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 그 허물이 내 몸에 뼈를 어떻게 한다 이거요? 쇠하게. 여름 가뭄에 뼈를 말라버리게 하는 것처럼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이유는 모르지만 허물과 죄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쩌눌려서 그거에 억압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나왔다 그 말이죠. 그걸 이름으로 현대 용어로 바꾸면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은 했지.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지가 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빨리 뭐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사함 받으면 되는 것을 그놈을 그냥 짊어지고 가다 보니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또 슬픔이 되고 자살이 되고. 또 뉴스가 또 자살을 또 했어. 그럼 봐요.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 살다가 뭐 죽잖아. 그래도 뭘로? 소망으로. 그래 하늘나라 가 있어.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 이렇게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슬픔.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음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물의 사함을 주님이 해줬음에도 저걸 발견하지를 못해서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제가.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